약간 유치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스케치업을 잘 쓰는 방법은 얘가 중요해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속도나 숙련도보다는 문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을 얼마나 아는가가 더 얘는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상황극 비슷하게 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스케치업에서 이동도구 설명하는 거 1분이면 끝나요. 배열도 사실 1분이면 끝나요. 근데 방금 같은 상황을 설명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쓸때 얘가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되게 헷갈려져요. 그래서 좀 유치한 방법이지만 얘를 하고 있고요. 뭐 빨리 만드는 방법은 쉬워요. 형상 형태를 좀잘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물체를 안 만드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형상 형태 잘 파악하시고, 작업 계획 잘 세우시고, 경험을 축적하셔가지고,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물어보시고, 많이 만들어 보시면 빨리 만들어져요. 그냥 명령어를 빨리 쓴다가 물체를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빨리 할수 있다는 아니에요. 진짜 얘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설계잖아요, 설계. 설계니까 정확해야만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벽체하고 바닥하고 창문은 저희가 지금 못 만들지만 구멍은 뚫을 수 있죠. 구멍 뚫는 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구멍 뚫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였죠. 푸시풀이든 뭐든 형상이 생겨 있을 때요 면에 어떤 형태가 그려져 있고, 푸시풀로 돌출만 하는 게 아니고, 형상에 돌출만 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 면에 맞닿을 때까지 면을 갖다 넣어주면 구멍이 뚫리는 기능이 있었죠. 얘로 창문 위치 뚫어주면 돼요. 물론 여기 들어가는 창문은 지금 못 만들죠.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렇게 뚫어 놓은 다음에 아이템 정도 배치해 보면 요 창문이 없을 뿐, 나머지는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뭐 저랑 비슷할 거예요. 바닥하고 벽체를 만들고 문이나 창문이 있다면 그거의 크기를 입력해서 뚫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지워주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로 만들고, 더블 클릭을 하시든 드래그를 하시든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도구 눌러서 요 코너 부분에 찍어서 바닥을 먼저 만들게요. 근데 지금 이게 방 하나의 크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대충 아시겠다 하시는 분은 그 크기로 만드시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방이 커봐야 4m, 4m 범위 내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큰 모델을 갖다 쓸 수도 있으니까 한 5m에 5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 5000 엔터 하시면은 면이 생기죠. 그 다음에 푸시풀 도구로 면을 클릭해주고, 방향은 위쪽으로 잡아준 다음에 바닥 두께 그렇게 안 두꺼울 거예요. 한 200mm 하겠습니다. 200 엔터. 다른 더 좋은 도구가 있긴 해요. 더 좋은 도구가 있긴 한데, 이동 도구로 쓰기 전에 선택 도구로 선도 복사가 돼요. 선도 당연히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 선 하나를 클릭하시고, 이동 도구로 여기 끝에서 클릭해서 움직이면 형상이 바뀌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이 복사가 되죠. 이 선을 이쪽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200만큼 복사를 하면 면에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면 면이 생기고, 여기 중간을 끊으면 두 개의 면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끊어주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면들이 형성되는 게 스케치업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눌러보시면은, 스페이스바 눌러 선택 툴로 눌러보면 면이 끊어져 있죠. 면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끊어져 있는 면에 푸시풀 도구로 여기를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높이는 2400 정도 하겠습니다. 2400만큼 올려주고, 마찬가지로 이쪽을 그려서 위로 올리셔도 되고, 이쪽 면에 선을 그려서 이쪽으로 돌출시켜도 되죠. 그래서 선을 그리셔도 됩니다. 선을 그리셔도 되는데, 값을 모르니까 정확한 위치를 지금 저희가 그리는 걸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동 도구로 여기에 있는 얘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을 복사하는 모드로 바꿔서
앞쪽 방향, 축을 항상 맞춰 주셔야 돼요. 축이 안 맞으면 면이 안 나눠집니다. 200만큼 복사해 주고 푸시풀 도구로 요 면을 거리값을 넣으셔도 되는데 스냅을 이용하시면 더 편하다 했죠. 그럼 얘가 돌출되는 위치는 여기의 끝, 여기의 끝까지 돌출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면이든 선이든 점이든 클릭을 해주면 요 실이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아무데나 뚫으면 안 되고 이제 높이 값이나 위치 값 혹시 창의 크기 위치 아시는 분은 뚫으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정확히 크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사각형으로 요 면에다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푸시풀 도구로 이렇게 뚫어 주시면 되죠. 뒷면에 딱 맞닿으면 뚫리는 방식이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중간에만 있는 거다 그러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푸시풀 도구로 뒷면까지 뚫어주면 온 페이스라고 뜨거든요. 클릭해주면 구멍이 뚫리죠. 정확히 쓸 거다 그러면 혹시 이제 값을 설계 지금 하시는 분들은 값을 아시면 이왕이면은 이동 툴로 복사로 뭐 바닥에서 900 높이만큼 올리고 옆에 있는 걸 선택해서 뭐 아니면 이쪽 코너 벽에서 복사 하셔가지고 컨트롤 키 눌러서 뭐 벽면에서 600 정도 떨어져 있고 얘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뭐 1500 정도 돼 있는 창이다 그러면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왕이면 치수값 맞춰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푸시풀로 뚫어주시면 되겠죠. 한 더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요게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면을 나누면 면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면을 잘 나누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으로 그려서 쓴다 그러면 선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그러면 정확한 값을 못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여기에 있는 그 가이드 선을 좀 뽑아내서 위치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맞춰서 형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까지 안 해도 간단한 형상은 이 선을 복사하셔서 쓰면 가이드 그리드까지 안 쓰고 할 수 있는 모델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잘 찾아서 쓰시는 게 이 스케치업을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뭐 규칙처럼 전부 뭐 그리드를 다 뽑고 이렇게 쓰시는데 효율을 따지세요. 효율을. 얘는 그 기능은 뭐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면을 잘 나누시고 나눠진 면이 있으면 면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형상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디에 면을 어떻게 나누면 쟤를 만들 수 있을까, 요거를 많이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물론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 저것도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 보면서 차츰차츰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선이 없어져서 면이 없어진 거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설명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형상이 예를 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면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면이 없어지는 경우, 지워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실수로 지울 수도 있고 이럴 경우는 다시 면을 만들려면 그냥 여기다가 선을 한번 다시 맞춰서 그려주시면 재계산을 하면서 면을 다시 생성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얘네를 지워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면에 맞춰서 선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요것도 그 스케치와 관련된 기능이니까 보시면은 네모로 되어 있는 형상이 있고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스케치 선으로 어떤 형태를 자를 때 중간쯤에 한번 선을 중복되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이 둘은 2D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3D를 만들면 차이가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으로 한 번에 그려져 있는 이 선하고
이 선으로 그린 게 중간에 한번 끊어지고 다시 되어 있는 선의 차이인데, 얘는 누르면 한 덩어리인데, 얘는 누르면 두 덩어리로 끊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끊어져 있는 부분이 3D가 되면서 끊겨져 있으니까 여기 요게 생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기면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을 선으로 면을 나눌 때도 어떤 형상을 나누든 뭐 이렇게 면을 나누든 선으로 되어 있는 걸뭐 자르든 이럴 때도 3D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중간을 끊지 마시고 대충 이런 데 끊지 마시고 끝에서 끝까지 다 그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얘가 없다고 하더라도 라인으로 여기서 여기든 이렇게 끊어주면은 아까 전에 있었던 불필요한 중간선 같은 게안 나타나요. 얘는 저런 걸 지워줘야 돼요. 중간에 선 있으면 다 지워주셔야 다음 작업이 유리하거든요. 어쨌든 저런 게 많이 생기면 갑자기 느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벽을 만든 거고,